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불법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가운데 담당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은 바로 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당하면 왜 재배당을 요청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 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한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신진우 재판장이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배경을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공판 준비를 맡아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와 그리고 사건 기록 등에 대해 피고인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가 바로 공판 준비기일이 되는 겁니다. 피고인들은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날 이 대표 등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종전 판단에 구속돼 불분명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변호인들이 주장할 수 있지만 대법원 예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런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률 문헌이 없어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또 다른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저희 재판부도 재배당 요청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재판부에서 형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피고인 인권을 보호하는 형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재배당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또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혹시나 법원과 검사가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라는 사법부 신뢰를 저해시키는 음모론이 생길까 봐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재판부 신상을 공격하고 그런 점들이 우려된다. 깊이 헤아려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입니다. 11월 12일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습니다. 변호인 측의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가 늦어져서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사건 기록은 증거 목록 등을 포함해 A4용지 약 4만 쪽입니다. 최고로 76권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기소된 시점에서 4개월이 지났습니다. 방대한 기록 때문에 사건 파악이 늦어질 수 있지만 다른 사건과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없다며 현재 단계에선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다며 신속한 사건 기록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대북 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 6월 12일 그를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철저하게
이러한 사건을 공판을 준비해서 자, 이 사건은 상당히 또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지금 이제 공판 준비를 끝내고 이제 1심 판결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위반은 11월 15일 날 그리고 이중교사는 11월 25일 날 나오기 때문에 11월 달에 이재명 이기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